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좀 마음이 심란해서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여수의 이순신 공원이고요. 이 전망대에 올라오면 이 바다가 이렇게 보이네요. 어제 오늘 셀트리온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 마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에는. 그래도 30만 원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 그런데 여지없이 오늘 그게 깨졌죠. 제 구독자의 99.9%? 셀트리온에 투자하신 분들인데 종목만 같을 뿐이지 들어오는 시점, 나가려고 하는 시점, 또 돈의 성격, 이 모든 게 다 틀리기 때문에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셔서 또는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변 상황이 예전과 많이 틀리죠.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도를 하고 힘없는 개인들만 계속 매수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땐 저도 이렇게 산책을 나오고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나의 판단이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바뀐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시시때때로 아 그때 팔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7년 동안 셀트리온을 투자하면서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서 회장이 한 말은 시간을 비록 맞추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그의 말이 꼭 실현되는 걸 제가 계속 봐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을 수도 있고 아직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로서 요즘엔 달리는 댓글에 돈 잃고 사실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손실을 보고 외부 요인을 찾는 거겠죠. 주식 투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이 좀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을 좀 길게 보고 회사의 성장성, 기술력, 거기에 저의 세팅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는 안 합니다. 이제 극명하게 나뉘겠죠. 떠날 사람과 남는 사람, 수익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꼭 수익을 내시는 그런 행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